서울의 소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노조 경기도지부 부지부장 김선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올라온 지가 벌써 이제 보름이 넘었습니다. 16일차 농성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여기 올라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신 바와 같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우리 건설노조를, 건설노동자들을 범폭이니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다 밀려나 있습니다. 아마 주변 가까운 아파트 짓는 현장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새벽에 이렇게 가면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말 맑게 알아듣고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만큼 우리 그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많이 밀려나 있고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단가를 많이 하락이 돼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단체협에게서 맺는 임금을 뭐 물가도 펑펑 오르는데 유독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을 2만 원 삭감하자고 지금 사측에서 들고 나온 거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니요, 난방 같은 건 없고요. 저기 비닐 갖다가 이렇게 둘러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용어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희 건설 노동자들 현장에서 불농진법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건설 현장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는 법에 따라서 건설노조에 처우받게끔 요구하는 게또 건설노조의 몫인데 그런 걸 가지고 건폭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소위 납득되지 않고요. 그런 좀 생각입니다. 아니죠. 지금 영등포 방향 가운데 색강 쪽 가운데를 찍고 있습니다. 햇볕이 있어가지고 역광이 들어오면 컴컴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